여행 시작하시죠. 경북 울진으로 떠난 친환경 겨울 여행. 대박이다 진짜. 핫한 겨울 여행 떠나보시죠. 족보 있는 소입니다. 겨울철 태어나자마자 옷을 입는 소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횡성한우인데요. 깐깐하게 관리되는 횡성한우를 만나러 특산물 아가씨와 함께 떠나보시죠.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일하는데 연 1억 정도는 할 수 있죠. 이거 수포 힘이란 것이에요. 힘? 다양한 맛과 종류로 세계 96개국에 수출되는 국산 김. 진짜 와 이거는 인정할 만하네요. 만성 갑상선 염이라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가루가 있다. 악화소견 없이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철 면역력을 지키는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아, 바람. 여행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아, 좀 비켜요, 가게. 아, 비키라고, 좀. 안녕하세요. 윤택한 여행의 윤택입니다. 저는 말이죠, 지금 경북 울진에 와 있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울진. 윤택이가 찾은 윤택한 여행지.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대박이다 진짜. 네. 야, 아, 힘 좋네, 힘 좋아. 야, 아이고. 새로운 고장하시고 윤택이와 함께 윤택한 여행 시작하시죠. 울진의 첫 번째 명소는 응봉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산행 다녀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야, 이 산도 유명하다 하더니 확실히 공기 좋고. 네,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응봉산이라고 네. 산보다는 온천수가 더 유명하죠, 여기가. 이 산의 온천수가 유명하다고요? 그렇죠. 이 산에서 온천수 발원지예요, 이 산이.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그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여기 하산하시면 네. 그 온천할 수 있는 온천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온천 중에서 보양 온천이라고 물이 굉장히 아마 좋은 물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목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예. 보양이 된다 이거죠? 예. 보양 가보겠습니다. 예. 아니 내려가시는 거세요? 예. 예. 네. 예. 아, 저, 예. 이야, 아니, 보양이 된단 말이에요? 예. 오호, 이거 참 놀랄 일이네. 아니 그 저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요? 온천수입니다. 아니, 기분 좋아. 온도가 너무 기분 좋아. 뜨겁지 않고. 이게 그물이에요. 이게 그물 이물이에요? 끓이지 않았다는 거? 네. 이 물을 가지고 뜨끈하게 온천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 밭이 이쪽입니까? 네, 여기가 온천장입니다. 온천장.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한번 더 집에 봐야죠 또. 에? 가야죠. 이야. 우와. 이야, 공기 좋고 벌써 참 깊은 저 산에서 말이죠. 물이 뜨거운 물이 그냥 펑펑 그냥 쏟아져 내려가지고.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벌써 이 탕에서 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바로 탕에 들어가는 그 순간 제 몸을 펑! 펑! 샤르르르르 녹여줄 만한 바로 온천입니다. 지하 500m에서 나오는 온천수를 데우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국내 유일의 자연 용출 온천. 윤택 씨 피로 제대로 풀고 가네요. 안녕하세요.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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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아이들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네. 우와 우와 잘 떠 있는 너. 여기 가서 뭐가 제일 재밌어요? 물놀이. 우리 유일 인터넷으로 달려오신 분들이 집들어서
이게 좋다고 나왔죠. 울진 한번 또 시켜갈 수 있습니다. 울진은 좀 힘들지만 그렇죠. 어머, 또 이거 거기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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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얘들아, 업기 가요! 야, 이 경관 참 수려하고요. 아, 기분 좋습니다. 이 바닷가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 엄마야, 혹시 저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이곳은 바다와 다리를 연결한 해상 낚시공원인데요. 낚시를 즐기는 강태공들에겐 이미 소문 난 명소라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낚시하세요? 네. 어이구야. 낚시로 이거 잡으신 거예요? 이 뭐예요, 이게? 이게 그죠? 돌도다리. 돌도다리? 어, 잡았어요. 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를, 왜 이렇게 팔팔해? 희한하게 생겼네. 이야. 뭐? 낚싯대가 휘었어, 낚싯대가. 고래요? 고래인 것 같아요. 잡았어요. 오. 왜 이렇게 웃겨? 이야. 보실래요? 대박이다, 진짜. 네. 어때요? 손맛 어때요? 지구를 낚을. 지구를 낚는? 낚는. 으흐. 아니, 어이가 없어, 지금.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오. 야, 어디까지 갔냐? 오우. 낚시 왕초보라더니 폼은 그럴싸한데요? 본 건 있어가지고. 저기 지금 저 갈매기들이 많잖아요. 네. 저희 지금 고기가 몰려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매서운 눈빛으로 리를 감아보지만 고기를 낚는지 세월을 낚는지 윤택 씨는 여행에만 집중하는 걸로. 뭔가 좀 낚고 싶은데 낚지 못하고. 네. 이 근처에 또 혹시 뭐 좋은 건 없을까요? 울진 하면은 뭐 영화 관람도 할 수 있고 애기들도 많이 와가지고. 네.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오호. 네,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땡긴다. 네. 땡기는 곳으로 가야 돼. 아, 가시죠. 그 가시죠. 예. 네. 네. 좋아요. 이야. 네. 네, 못하고 갑니까, 근데? 저희 친환경. 네. 자동차인 전기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 네. 친환경 여행에 딱 어울리는 차네요. 전기인 것 같아요. 소음도 없고, 매연도 없고, 환경까지 살리는 전기차. 그냥 뭐 발을 얹으면 그냥 얹는 대로 그냥 아무런 부하가 없이. 네. 그냥 쑥 미끄러져 나가는. 그렇습니다. 네. 한번 충전하면 저 몇 킬로까지 탑니까? 약 한 150km 정도는 타야 됩니다. 오, 있습니다. 그래요? 충전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요. 완속으로 하면요. 네. 4시간 정도 걸리고요. 4시간 정도. 네, 그럼 충전하면 한 25분 정도? 급속은 또 25분. 네. 덕분에 편안하게 울진의 또 다른 명소로 향합니다. 자, 야, 이게 차가 조용하니까. 네. 뭐라 그럴까요? 왠지 지구에 공헌하는 것 같고. 네. 네, 마음이 편안하네요. 네. 과연 이곳의 정체는? 이게 뭐예요? 저희 하늘 전시관인데요. 네.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간단한 원리나 그런 것들을 소개해놓은 전시관입니다. 이곳은 원자력의 원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이라는데요. 울진군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도 준비되어 있다네요. 그 도시 외곽 지방이다 보니까 자주 접할 수가 없어요, 영화를. 네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영화를 상영하고 있거든요. 여긴 강당 같은데요? 네. 와, 완전 극장이랑 똑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영화를 틀어주면 저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네, 주민들이 많이 오세요. 상당히 많이 오셔가지고. 이야, 좋다. 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실제 원자력 발전소 내부는.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네. 와, 이렇게 이런 걸로 이제 대한민국의. 네. 원자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이거잖아요. 네, 그죠? 오. 이건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네. 그냥 콘크리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강선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지진이 흔들릴 이유가 없던 거네요? 그렇주, 맞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네. 맨손으로 전기를. 네. 직접 만들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게 전기가 만들어져요? 네. 이게 지금 자석이 여기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코일을 감아놓은 거에서 지금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아, 거기서 이 뽕마치는 뭐예요? 저랑 UX 퀴즈를 한번 하셔가지고 네. 오늘 하루 네. 전기차를 렌탈하는. 오케이. 자, 집이. 즉석에서 펼쳐진 상식 퀴즈 대결. 하늘 원자력 본부는 경상북도 하늘군에 위치하고 있다. 오. 아닙니다. 아니면 한 대 더 드리면 됩니다. 네, 맞죠. 한국 수력 원자력은 우리나라 총 네 곳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정답. 오. 맞습니다. 방사능 물질 유출을 막기 위한 원자력 발전소의 방호벽은 3중으로 되어 있다. 정답. 5중 X. 맞습니다. 야, 일단 전기차를 받았지만 일단 제가 이제 머리를 안 쓰던 거 쓰니까 좀 많이 배가 고프거든요. 죽변항이 있는데요. 죽변항?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갔다 오겠습니다. 네. 네.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울진의 북단에 위치한 황금어장 죽변항으로 향합니다. 야, 이 활기가 그냥 막 넘쳐납니다. 와, 이건 뭐야 또? 새우인가 보구나. 우와, 우와. 야, 이 울진의 명물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물곰이라는 게 있어요. 물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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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있고 저만한 거? 곰. 아, 우와, 우와. 어머니 이거 뭐예요? 이야, 우와. 우와. 물곰이라고도 하고 곰치라고도 하고. 끓여 먹듯이 먹으면 그래요? 속이 확 풀려요. 오, 이거를 좀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또 뭐 이쪽이요? 저도 알았다니까. 아유, 맛보러 가고 있다. 예? 죽변항에서 소문난 물곰 요리 전문점. 야, 이게 저, 야, 이게 바로 여기 단에 다 들어 있네. 예? 야, 우와, 크다. 야, 어머. 어머야. 아따, 힘 좋네, 힘 좋아. 와. 오, 이거 되게 이상해. 예, 사포처럼. 아니, 살이 되게 까칠까칠하네요. 사포처럼. 예, 우와, 희한하다.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회로도 하고. 회. 예. 국으로도 하죠. 국으로? 예. 맛집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예. 곰처럼 퉁퉁하게 생겨 이름 붙여진 물곰은 콜라겐 덩어리라 회로 즐기는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김치와 함께 끓여 먹는 탕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 이게 전부 수분 덩어리거든요. 네. 그래서 물이 나오면서 그 국물이 너무 시원해요. 아~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시원하고 얼큰해 대표 소프리 음식으로 꼽히는 물곰탕. 얇게 썬 무와 파만 넣어 맑은 탕으로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물곰 한상 완성.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참 시원한 게 말이죠. 살이 이 저 달리기 좀. 예. 무컹무컹해 보이는데 이걸 초장에 찍어가지고. 예. 예. 식감이 아주 부드러워요. 예. 회 같은 젤리 같은 느낌도 들고 예. 황금 따라낸 순두부. 네. 야, 뭐가 그냥 쭉쭉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콜라겐이. 네, 콜라겐. 자, 호연이. 엄마야, 생긴 건 못생겨도 맘 하나만은 참 긴박하네요. 네. 네. 자,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자. 야, 네, 진짜 알겠다. 네. 왜 시원하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뜨끈뜨끈한 국물이 그냥 쭉쭉 빨려 들어오네요. 네? 야, 이거. 뜨끈하게 추위도 녹이고, 든든하게 배도 채우고, 윤택 씨, 오늘 하루도 아주 맛있게 여행했네요. 아, 참 시원하다. 저희가 추천하는 겨울 여행 울진으로 떠나봤는데요. 집에서 웅크리지 마시고요. 몸도 마음도 모두 모두 챙기는 건강 한번 챙겨보십시오. 자, 이번 주말에는 울진으로 오세요. 오세요.
한우를 소개시켜달라고요? 족보 있는 소입니다. 충성 군에서 가져다 주잖아요. 생성 한우의 모든 것을 알아볼 시간. 아버님 여기가 뭐하는 곳이에요? 소 파고 사는데. 소 파는데 여기 경매장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게 뭐가 있어요? 바꿔 돌아봐. 그래 내가 유전자 검사해서 좋은 거 확인해가지고 운소가 잘생겼나 봐야지. 아 일단 한 바퀴 돌면서 얘네 이제 외모를 평가하시는 거군요. 어떤 소들이 잘생겼는지 저 특산물 아가씨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아유 선생님. 네. 아유 지금 뭘 잡고 계시는 건지.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미스코리아 심사하듯이 송아지도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 정도 되면 한 82점에서 83점 정도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좋은 소라는 게 어떤 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이게 최상선이라고 하거든요. 등이라고 하거든요. 등. 아~ 최상선이 고다야 되고요. 체구가 높아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몸 길이가 길어야 됩니다. 아~ 이 점수는 모두에게 공개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 도체균이나 이렇게 등신하면서 전부 다 이 등강국회나 이런 것 같은 데는 A자 하면은 소고기 중에서 최고로 좋다는 게 되지 않나. 3,215원? 321만 5천원. 그러니까 내전 가격에 한 60만원에서 70만원씩 더 씁니다, 지금. 경매의 하이라이트. 낙찰자들이 공개됐습니다. 새 식구를 맞이하는 긴장되는 순간. 아버님 오늘 어떻게 잘 되셨나요? 세 마리 써놓는데 한 마리 붙었죠. 두 마리 꼭 더 사실 거예요. 어떻게 소 사셨나요 오늘? 예? 소? 예. 아무래도 물이 있어. 내 거 만들려면 한 4,50만 원은 못 써. 아이고야. 몇 마리? 한 마리. 아, 몇 마리 있으셨는데 한 마리 되셨어요? 네 개. 생성하는 뭐 특징이라든지 좋은 점이 있다면? 아, 기본적으로 외지 반출을 막고 저 행성 양축가들만 참여를 하고 구입을 해서 키울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저희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유명한 만큼 더욱 특별하게 관리되는 행성 한우. 소를 따라 저 특산물 아가씨가 향한 곳은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한 한우 농가인데요. 오, 소가 상당히 크네요, 선생님. 이게 횡성 한우예요. 횡성 한우들이 많이 대량이 돼가지고 분치들이 좋죠. 선생님, 얘네들은 지금 한 몇 개월 정도 된 거예요? 30개월. 30개월이요? 네. 횡성 한우 엄마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횡성 한우. 한우가 명품 한우가 될 수 있었던 비법 대공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 잠시만요. 선생님, 쟤네들 지금 뭐 입고 있네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송아지들을 낳으면 두 달까지는 다 덕석을 저렇게 입혀야 돼요. 아, 저게 덕석이에요? 예, 예. 덕석을 입힙시다. 예. 아, 이게 덕석이에요? 예, 예. 겉에는 방수. 가 돼 있어서 물이 안 들어가고 안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천으로 그렇지. 어이야. 자. 따뜻하게 해줄게. 네, 그렇지. 오케이. 그래. 어머 오줌 나와요. 예. 네. 미안 안 볼게. 오줌 물 다음에. 이렇게. 네. 어 그렇지. 이번에 똥을 싸요. 예. 네. 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행성은 이제 아침과 저녁 낮 기온과 밤 기온의 기온차가 심하다 보니까 덕석을 입히는데 그 자라는 데에 그 낮과 밤의 기온차가 어느 정도 있어야 육질이 단단하고 육질에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이런 소가 생산되는 거죠. 요거는 엊그저께 나네. 어? 어디로 갔어 요거? 저기 나갔네. 저기. 인형 네, 아니에요 인형? 먹으려고 나간 거지. 쟤는 어제 나네. 쟤네는 이제 두 달 넘은 애들, 두 달 넘으면 젖혀서 덕석 다 벗기고, 이제 태어나면 덕석 입히고, 키우는 데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 소를 횡성 한우다 아니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른 데하고 틀려요. 횡성 한우는
행성에서 엄마가 태어나고 그 새끼에서 나온 소가 행성 한우야. 오. 다른 지역에서 사왔다라면 여기서 아무리 오래 키워도 행성 한우가 아니야. 또 등록이 안 됐다 이러면 행성 한우로 못 팔아. 이 관리가 철저한 거지. 덕성만으로는 좀 아쉽죠? 저기 보시죠. 뭐예요 저게? 저게 온돌방이라는 거예요. 온돌방이요? 네, 송아지 방. 우와, 또 다른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열이 되게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바닥이 금방 갈려요. 15도 이상 되는 거예요. 오, 따뜻하다. 갑자기 추워지든가 갑자기 더워지든가 그 사이에 이제 설사하거든요. 송아지들이 설사를 안 하면 추하 체중이 30에서 50kg 정도 차이가 나요. 이렇게 잘 관리된 횡성한우가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죠. 하지만 그만큼 비싸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명품 한우도 저렴하게 먹고 선물할 수 있는 신속형 축산물 소비 경진 대회. 5만 원 미만의 한우 선물 세트가 유독 눈에 띄었는데요. 근데 5만 원이면 싼 거 같지 않아요? 이렇게 먼저 체크하시고. 이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잖아요. 일단 가격대가 이렇게 더머져가지고 3만 4천 원 정도면 가격도 비싼 것 같지는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양이 되게 크게 있는 것들은 살기도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알뜰하게 포장이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혼자 식사를 하시고 댁에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실속형 소비를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생산자단체하고 같이 이런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게 이제 널리 전파가 된다면 소비 자체도 이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식산물을 또 싸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횡성에 와서 찾은 이곳! 한우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무엇인가 있나요? 팁 좀 주세요. 동산까지 왔는데. 그 옆에 더덕지 저녁하고 같이 먹으면 한우하고 더덕하고요? 상상만으로 군침이 도는 한우와 알싸한 더덕의 조화. 더덕 메밀부침. 잠시만요. 더덕하고 메밀부침하고 한우가 잘 맞다고요? 메밀가루와 취나물, 배추를 넣은 메밀부침까지 완성되면 한우 삼합 완성! 이제 본격적으로 맛을 봐야겠죠? 이게 뭐야? 이게 고기야? 무엇이야? 세상에! 이러고 있어! 치맛살도 맛있고, 토시살도 맛있고, 안창살도 기절이잖아요. 안창살. 아직도 소고기 좋아하시는. 이렇게 또 고기를 고르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여기 횡성분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횡성 왔으니까 이제 횡성 한우 좀 먹으려고. 저 선생님 하나 골라주세요. 어머, 선생님! 어머, 이 마블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이거 그러면 계산하러 네. 지금 가시는 건가요? 저는 이거 안 살 겁니다. 얻어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살치라고 하는 건데요. 소 한 마리 잡으면은 한 2kg 내외 정도 나오는 아주 소중한. 귀하지 귀한. 와 소리. 안 자르셔도 돼요. 선생님 자르지 마세요. 아니야. 욕심이 너무 많으신데. 그걸로 먹고 싶은데. 두 알만 찍어서. 육즙 터지는 게 장난이 아니네요.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따따따따따따따. 메밀 부친 게라 살짝 말아서 먹으면 또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니까. 쭉 찢어서 빙성 한우를 한 점 올리고 더덕을. 맛이 기가 막히죠. 끝내줍니다. 네, 부드러운 끝. 고랭지에 골짜기에서 크는 이 메밀, 또 산속에서 캐는 더덕, 잘 길러진 한우, 그 삼합의 맛이 행성의 맛. 정말 행성의 맛입니다. 고기는 원래 끊기면 안 되는데. 다시.
이 맛있는 행성 한우 드시고 올 겨울 따뜻하게 나시는 거 어떨까요? 맛있는 한우 드시러 횡단으로 오세요. 선생님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마을에 돈을 많이 버신다는 분이 있어서 왔는데. 그 양반요, 놀고 있을 거예요. 그분은 맨날 놀아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일하는데 연소득이 약 1억 정도 되니까 이런 소득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루 2시간 일하고 1억 원을 번다고요? 그분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아, 그분 지금 저 산책인가 데 갔을 거예요. 모두가 일하는 시간에 한가로이 여유를 즐기는 한 남자. 연 1억 정도는 할 수 있죠. 오늘의 주인공 강진구 씨입니다. 하루에 2시간만 일해도 억대 매출을 올리는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직접 찾아나섰습니다. 아니 처음에도 지금 뭐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아니 아버님! 네. 2시간 일하고 네. 1년에 1억을 번다고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네. 맞아요? 1억 번다는 것이 네. 안 맥히잖아요. 네.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해서 네. 8천에서 1억. 야! 어쨌든 그 몇 달 동안 2시간 일하시고 1억을 버신다는 네. 거 맞아요? 아, 그렇죠. 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네. 물때 작업하니까 빨리 올라오세요. 그래요? 네. 야, 지금 2시간밖에 없다고 하니까 진짜. 이게 다 뭐예요, 아버님? 이거 슈퍼 김이라는 것이에요. 김? 예, 네, 예. 네. 무슨 김이요? 아, 슈퍼 김. 슈퍼맨 할 때 슈퍼 김? 슈퍼김으로 불리는 해풍김은 길이가 최대 1m 30cm로 일반 김보다 2.5배나 크고 성장 속도가 빠른 국산 식품종 김입니다. 오, 김이 다 매달려 있구나. 오, 김이 바닥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오게? 네. 오게, 오게, 오게. 네. 이게 이제 말하면 진짜 우리가 먹는 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 예. 와, 어? 그냥 먹어도 돼요? 그냥 먹어도 돼요. 진짜? 네. 여기 먹어도 돼요, 이거? 갓 채취한 김의 맛은 어떨까요? 짭짤하고 맛있어요. 짭조름하네요. 야, 맛있다. 지금 무리에 이게 뭐가 다 꽂혀 있잖아요. 이게 꽃대같이. 네. 이건 다 뭐예요? 진주식이라고 그래요. 진주식? 네. 그것도 뭐예요? 우리나라 전통 양식 기법인 지주식 양식으로 키워진 김은 밀물과 쌀물에 따라 하루 평균 12시간이 햇볕에 노출되기 때문에 맛과 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김이 좋은 김일까요? 부들부들하고 이게 색감 하잖아요. 이렇게 만져봐도 부들부들하고 색감이 이렇게 좀 예, 진짜 김 색깔 어두운 그렇죠. 색깔. 아니, 예, 예. 아니 근데 신장님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유네스코에 올라간 그 천정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김도 기가 막혀 불게. 야, 근데 하루에 보통 채취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120kg에 한 망이거든요. 이야. 한 60망 정도 채취를 해요. 하루에 보통 평균 그렇게 하시는 네, 거예요, 일을? 2시간, 3시간 해가지고. 진짜 2시간, 3시간 일해서 연매출 1억 나오는 게 많네요, 진짜. 아, 얼른 해. 100개 해야 돼, 100개. 아, 미끄러워. 아, 미끄러워. 야, 아니, 이게 김이라고 무시했거든요. 넣어야지. 이야, 진짜. 이게 160kg이면은. 어른... 아가씨 두 배. 뭐야, 아버지. 네 배. 채취한 김은 24시간 이내에 마른 김으로 만든다는데요. 여러 번의 세척 과정을 거친 후 김틀에 맞춰 건조해주면 우리가 아는 마른 김이 된다네요. 근데 일은 다 하신 거잖아요. 네. 아니, 오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뭐 하세요, 그러면? 부락 사람들이 못해서 같이 이제 나눔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게 웬일이. 아니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마을분들 이렇게 드신다고. 정말 그러세요? 네, 정말 그래요. 너무 부러워요 진짜. 신으로 오시면 되겠다. 아, 그런가요? 네, 여기 조각들만 한데. 신으로 오시지 못해요. 이거 해야 되고.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이 차려놓으셨어요. 지금 뭐 어떤 거 하시려고? 김해장국 끓이려고. 김해장국이요? 네. 끓는 물에 네. 콩나물 넣고 네. 굴도 넣고 자 오늘 주인공 물김 출척합니다. 아무리 채도 기껏 먹으면은 정말 그야말로 이건 나 숙취해도 됩니다 이렇게. 와. 아 근데 냄새가 진짜 좋네요. 네, 좋아 내려. 야 네. 오늘 열심히 일하신 우리 아버님 네. 먼저 자 받으시고요.
잡사 보자. 어우. 네, 달라 이것이 뭐냐? 아, 시원해. 야, 아버님.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구나. 추울 때는 요 이거만 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맵지 않죠? 예. 그리고 시원하죠? 건강에도 좋죠? 아, 이게 네가 뭐예요, 이거? 김튀김이요. 김튀김? 물김과 야채를 튀김가루와 반죽해 기름에 튀겨내면 김양 물 신풍기는 물김튀김이 완성됩니다. 맛있죠? 맛있구만요. 아니, 저는 김은요. 구워서 먹는 게 다예요, 사실. 도시에서는 구운 김밖에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신안네 오시면은 물김으로 튀김도 하고 국도 끓이고. 이게 물김으로 해야지만 네. 튀김에 가능한 거예요? 네, 물김으로 해야 맛있어요. 마른 김으로도 맛있는 간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 마른 김에 물엿과 아몬드를 넣고 구워주면 어른과 아이 모두 좋아하는 아몬드 김 스낵이 완성됩니다. 이것도 맛있어. 간식으로도 좋을 것 같고. 그럼. 애들이 잘 먹어요. 애기들 좋아할 것 같고 술 안주로도 좋을 것 같고.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식이 이제 밥을 먹기 때문에 밥에다 많이 이렇게 이제 김을 이제 하려고 해서 먹는데 그쵸. 애국 같은 데서는 건가루식으로 해서 맥주 안주 같은 거 이런 걸로 많이 그렇게 선호가 된다고 들었어요. 국산김이 세계인의 간식이 되고 있다고요? 세계인의 기호에 따라 무한 변신을 하고 있는 국산김. 국산김을 수출하는 가공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와. 오, 일단 요 김들은 저희가 흔히 먹는, 구워 먹는 김이에요. 흔히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술안주라든가 간식용으로 먹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 고추냉이? 네, 고추냉이. 뭐 보통 김 하면은요 참기름에 그 고소한 맛이 나는데 요거는 확실히 입에 넣자마자 매콤하면서도 그 양념되어 있는 그 맛 때문에 요건 진짜 술안주로도 그렇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김을 반찬으로 먹지 않는 그 외국 사람들이 이런 걸 상당히 그 선호도가 아주 높은 그 상품들입니다. 외국으로 다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영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수출이 많이 되고. 국산김은 유럽을 비롯해 미국, 동남아, 중동, 남미까지 진출을 했는데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웰빙 간식으로 인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게 재작년 2014년도에 저희가 500만 불을 해서 와. 이제 2015년도 이렇게 500만 불을 탔고요. 그리고 뭐 2016년도는 저희가 800만 불, 2017년은 1000만 불. 국산김은 세계 96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2012년까지만 해도 8천만 달러에 머물렀던 수출액이 4년 만에 3배나 상승했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국산김의 가공 현장을 보기 위해서는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김 가공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여기 혹시 김에라도 네네. 녹가루라든가 네네. 금속 물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금속을 검출을 하고 만약에 있으면 우리 네. 이제 걸러진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좀 해볼게요. 오! 여기 요 몰랑고 넣어봤거든요. 지금 놀라셨죠? 지금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바로 잡아내네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녹가루도 다 잡아냅니다. 와, 신기한데요? 금속 탐지가 끝나면 이물질을 검사합니다. 걸러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는요, 전혀 모르겠어요. 와, 여기! 차에 이렇게 도어져가지고 들어오면 네. 보면 이제 기름이 발라져가지고 여기 분말이 여기서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말을 하니까 이게 막 분말이 많아요. 김이 이렇게 구워. 조미된 김은 적당량으로 나눠져 340도에서 다시 구워집니다. 바로 구워진 김. 이게 무슨 김이에요? 지금 일반 김. 간장, 간장 분말. 깨끗해요. 네. 지금 구워져 나와서. 예. 맛이 깨끗해요. 깨끗해요. 진짜로. 아, 요 김이 네. 영국에 수출하는 김인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식품을 등급을 매기는 게 있는데 네. 그 우수상을 받은 제품. 뭐 영국에서요? 네. 진짜 와 이거는 인정할 만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절단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포장이 되는 거죠. 작업하는 생산 과정에 네. 또 금속물질 오염 안에 하나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걸러 나왔어요. 잠깐만요. 이게 빈봉입니다. 이게
빈봉지. 진짜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나가면 큰 문제죠. 큰 문제죠. 네. 8단계의 꼼꼼한 기계 공정을 마치면 박스로 밀봉하여 전 세계로 수출. 전 세계인들의 식탁에 오른다고 합니다. 야, 진짜 수출하기까지가 이렇게 정말 힘든지 몰랐어요. 아, 단지 물건 파는 게 아니고 국가 이미지 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실수하면은 영국이라든가 독일의 소비자들이 이걸 먹어보고 한국 제품이 나쁘다 그런 것이잖아요. 네. 불량하다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조사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뛰어난 품질과 다양화된 품목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국산 김. 앞으로도 국산 김의 승승장구를 기대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 꽃 보니까 좀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인데요. 근데 이 꽃밭에 왜 온 거예요? 꽃과 관련된 오늘의 식재료입니다. 야, 오늘의 재료인가요, 이게? 꽃과 관련이 있는 재료. 하나, 둘, 셋! 셋! 이게 뭐지? 아버님, 이게 꽃과 관련이 돼 있다고 해서 찾았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드셔보세요. 일단 드셔보시고. 이걸 먹는다고요? 이걸 먹어요? 이걸? 정체를 알 수 없는 노란색 가루.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고소한 맛도 나고 쌉쌀한 맛도 나고 텁텁한 느낌도 들고. 이거 진짜 먹는 거예요? 화분가루를 뭐하는 것 같은데. 화분가루요? 화분 이거 아니에요? 보는 화분이 아니라 네. 꽃가루. 아, 이게 꽃가루예요? 벌들한테 물어보세요. 꽃의 친구인 벌들을 찾아 근처에 있는 한 양봉장을 찾았는데요. 꿀 벌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꿀만 생각을 하는데 이 벌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꿀벌의 식량이죠. 네. 4월 하순 경과 7월 초 이때 많이 채취를 하는데 꿀벌들이 먹고 남을 정도가 될 때 채취를 합니다. 벌이 꽃에서 꿀을 채취할 때 꽃가루와 타액이 섞여 뭉쳐진 것을 화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벌레는 천연 종합 영양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폴리페놀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겨울철에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면역력 관리에 힘쓴다는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곳. 멀리서 봐도 앳돼 보이는 두 사람. 이분들이 맞을까요? 오늘 건강 주인공 찾아왔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아이가 셋이나 있고 그런 거 보면 두 분 사이도 굉장히 좋아 보이시고 몸도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 갑상선이 안 좋았어요. 오늘의 주인공 송유정 씨입니다. 첫째 낳고 둘째 낳고도 좀 안 좋았는데 이제 막내 딱 낳고 나니까 완전히 기력 떨어지고 그때부터 계속 매일 아팠던 것 같아요. 그때 엄마 아팠을 때 시우가 어떻게 했어요? 그랬어요. 2015년 병원을 찾은 주인공. 만성 갑상샘염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네, 만성 갑상선염이라고 출산을 하고 몸이 약해지면서 이게 거의 느껴서 아기 낳고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손목이 시리고 몸도 차갑고 이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옆에서 이제 주물러 주고 이제 추위가 가장 심해요. 여름에는 신랑은 저랑 잠을 못 자겠다고. 덥고 춥고 여름에도. 뿐만 아니라 모발이 푸석푸석해지는 것은 물론 탈모 증세까지 나타났다는데요. 만성 갑상선염이라고. 근데 그거는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평생 가지고 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이제 망가진 거는 이제 할 수 없다고. 이런 만성 갑상선염을 방치할 경우에는 신진대사가 저하되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우면서 비타민, 미네랄 등을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운동에 매진하는 주인공. 이렇게 매일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면역력을 좀 많이 떨어져서 면역력을 좀 키우라고 운동을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알람 맞춰놓고 하고 있어요. 엄마 운동 갔다 왔어. 엄마 운동 잘하고 왔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두 분이 너무 닮으셨어요. 뭐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건 어땠어요? 임신했을 때도 남들은 가려 먹는데 저는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임신했을 때 더 많이 먹었어요. 거의 라면을 자주 이렇게 먹었어요. 제가 또 많이 사다도 놓기도 하고 먹던 거랑 같이 해서 먹었어요. 평소에 식습관을 보기 위해 냉장고 습격. 특이할 만한 점은 없어요. 일단 뭐 탄산음료 이런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논이 주스예요. 논이 주스요? 네. 이거 약간 깐나리 액션 냄새? 어. 한 컵. 아침에 공복에 한 컵 드시는 거거든요. 와, 이 냄새가 좋긴 하는데 표정 변화가 없어. 느낌은 김 빠진 콜라고 맛은 한약이에요. 그럴 때 초콜릿 대신에 이거 한 숟가락 드시면. 이게 뭐예요? 비폴렌이요. 비폴렌이요? 네. 이거 이거 화분인데요? 이거 비폴렌 아닌데? 같은 거예요. 비폴렌. 매일 아침 논이 주스와 비폴렌을 챙겨 먹었다고 하네요. 청심한 씹어 먹는 느낌이에요. 이건 다 뭐예요? 제가 차로 끓여먹는 거거든요. 오, 약재 같은데 이거? 네. 이거는 황실나무 두 조각에 감초 5개 정도 그리고 생강 크게 한 스푼 넣고요. 컵으로 한 6-7컵 물 넣으면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네. 이제 몸이 너무 차가우니까 이제 좀 몸 좀 따뜻해지고 하고. 90분이 지난 뒤 진하게 우러난 건강차. 향이 그 생강차. 네. 향이 나네요. 네. 여기에다가 비폴렌을 타서 먹으면 더 좋아요. 약초들과 어우러진 비폴렌 차는 얼마나 마셨나요? 진단 받고 계속 같이 먹은 거예요. 하루 한 잔 정도 먹어요. 비폴렌이 섞여 그 맛이 더욱 부드럽게 느껴졌는데요. 추운 날씨에 이거 한 잔 딱 먹으면 그리고 따뜻한 이불 속에 탁 들어가 있으면 몸이 다 녹을 것 같아요, 그냥. 면역력 키우는 거에 좋다고 해서 제가 아무래도 갑상선 기능도 떨어지고 해서 챙겨 먹어요. 그렇다면 이런 식재료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논이 주스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놀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들이 겨울철 면역력을 증강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주면 잘 먹어요. 어미새한테 있는 아기 새들 같아.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큰 애긴데요. 이거 드시니까 좀 많이 좋아지던가요? 피곤한 것이 좀 많이 이렇게 없어지고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많이 좀 상쾌하다고 해야 하나? 그게 좋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았다가 회복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아이들이랑 신랑이랑 이렇게 챙기시는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한번 아파봤으니까 또 이제 걱정되잖아요. 신랑도 자주 피곤하다고 하고 건강하게 생겨야 하니까. 비폴렌은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현재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은 주인공. 만성질환이어서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첫 진단 후 1년이 지난 지금 주인공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특별한 국소 변고는 없기 때문에 없고 그다음에 현재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1년 뒤에나 경과 관찰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요리는 국민 간식 떡볶이인데요. 요리할 때 특히 어떤 부분을 신경 쓰시나요? 조미료는 웬만하면 안 넣으려고 하거든요. 설탕 대신에 꿀 쓰려고 하고 있어요. 자연에서 나는 거 그대로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 비폴렌으로 장식하니 눈이 부시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 주스에도 빠지지 않네요. 여기에도 그걸 또 넣어요? 애들이 처음에 잘 안 먹어서 이렇게 넣어주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넣고. 비폴렌을 곁들인 영양 만점 과일 주스도 뚝딱! 샐러드 위에다가 뿌려줘도 잘 먹거든요. 샐러드부터 요구르트, 시리얼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네요. 아이들까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침에 애들이 좀 늦게 일어나거나 식사 못했을 때, 챙겨줄 때. 와, 쉬워 먹는 거 봐.
진짜 잘 먹는다. 엄청 맛있어. 이런 음식들 보면 거부하기 쉬운데 우리 아이들은 더 달라 그러고 막. 네. 서훈은 이거 왜 좋아? 무슨 맛이야? 샐러드 맛. 뭐 여기도 많이 들어갔네요. 고기도 들어가고 버섯도 들어가고 당근도 들어가고. 비폴렌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비폴렌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구역감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또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비폴렌 섭취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폴렌의 하루 권장량은 10에서 20g 정도입니다. 비폴렌이 나에게 부모다라고 한다면? 저는? 젊음이다. 왜요? 근데 아무래도 출산하기 전에는 이렇게 막 아파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것도 좀 가뿐해지고 몸을 좀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아플 때 많이 병원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건강할 때 챙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서로 건강 챙기면서 행복하게 살자.